별이가 나 사장님. 스톱. 스톱. 그 폭행이야. 지금 날리면 사모님이 선빵. 아니 이 경사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래. 아니 지가 피박에 광박하려니까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. 감추기 감췄잖아. 아니, 사기꾼 맞지 뭐. 아이고 말을 또 그렇게 해. 사기 맞지 맞지. 그만 그만 그만. 조용히들 하세요. 그거 봐라. 네가 사기친 거 다들 봤다잖아. 이야 꼴랑 870원에 내가 사기를 쳐. 평생 경사 나부랭이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 받고 사는 아이고, 너랑 내가 같냐. 아니 아니 아니. 싸우는 거 아니야. 스톱 스톱 스톱. 선생님 스톱. 한동 씨가 지금 저게 가족을 건들잖아. 아이 그러면 안 돼. 지금 벗기면 파마 안 나오는데. 지금 벗기면 물어줘야 돼. 5만 원이야 5만 원. 저 약 좋은 거 썼잖아. 신상 나왔거든. 어디 한번 벗겨봐. 가만히. 그 범죄 행위 유도하지 마세요. 5만 원이 아까워서 머리채를 못 잡는다. 에이, 살림이 팍팍해서 그래. 어허 조용히들 하시라니까. 아, 형수님 손에 힘 풀어. 응? 풀어? 응? 아니 대조도 못 먹네. 아하, 잡으면 안 된다고. 잡지 말고. 에이, 5만 원 내가 오늘 물어주고 만다. 순환아 순환아 큰일 났습니다. 이경사님 게이지 차오르고 있습니다. 아 한 시간만 있으면 퇴근인데. 아이씨 한동안 잠잠하다 했지. 아이고 이동식이 그놈의 그 또라이 게이지 진짜.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기, 폭행, 도박, 도박 방조죄로 즉시 연행하겠습니다. 뭔 개소리요? 연애가 무슨? 내가 왜 파출소에? 네, 난 구경밖에 안 했어. 취미로 범죄 수집하시는 분들 많으시네.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얹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떠드십시오. 어? 아니, 나 근데 좀... 그 형수님하고 두 분은 순찰차 타시고 나머지 분들은 해리거나 배달차 타고 따라오십시오. 아니, 형수가 아, 해리야! 안 돼, 세기만 해요. 도주죄까지 추가하려니까. 아 내가 화투를 쳤어 뭘 했어. 나는 그냥 가게 내 가게 문 연 거밖에 없어요 소장님. 알지 알아. 야 동식아 너 이거 사건 구성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왜 지랄이여 지랄이. 너 지금 심심해? 아, 사건 구성이 왜 안 됩니까? 도박장 개설, 도박 방조 혐의. 형법 제247조,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나 징역 살아 그럼? 이 경사님,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한테 한정해서 적용되는 조항이잖아. 아, 싸롱 사장님 머리에 검은 봉다리 안 보입니까? 오늘 판에서 개평 듣는 사람이란 표시입니다. 그게 무슨 영리 목적이에요? 점오식 개평이 얼마나 된다고? 10원이 10원은 돈 아니야? 10원이 10원이 10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원이 1000원이 1000원 되고 티끌 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